네, 여러분, 시즌3의 정규재인. 이번에 시즌3에는 주요 연사가 저 말고 또한 분이 더 계십니다. 김상규라는 분입니다. 이 김상규라는 분은, 그분은 뭐 하던 분이냐, 이렇게 물으면 전직 고위공무원이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쭉 이제 기재부 등 주요 정부 부처에서 근무를 하시고 예산을 경제예산국장도 하시고 마지막 공직은 조달청장을 하고 그만두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도 각 분야의 소위 전문가를 넘어서는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할까요? 아마추어이지만 전문가를 넘어서는 그런 그 지적 깊이를 보여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르네상스형 인간이고, 정말 깊고 넓게 여러 분야를 관통하는 지적 역량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이번에 김상규라는 분이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여주는 지식의 드라마는 16세기 얘기입니다. 16세기에 소위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인류의 지평이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어 가던 그 시절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아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텐데, 제목은 천재들의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는 지금의 우리가 돌아보면 뭐 그런 영웅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천재들이 이제 그런 시대를 만들고 그들과 함께 그 시대가 인류에게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이제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의 세계의 지도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로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도전자들, 위대한 지적 축적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경지를 열어갔던 그 천재들에 대한 얘기로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분의 얘기, 이분은 앞으로도 이런 그 역사물 외에도 특히 뭐 캐톨릭의 역사라든가 또는 불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또는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들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종교에 대한 이분 특유의 그런 그 논리, 연구의 어떤 축적물들과 논리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게 공부하는 기회를 같이 가질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거의 뭐 일치합니다만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제 얘기보다 이분 얘기를 많이 즐겨 얘기하시게 될것 같은데, 이번에 그첫 작품으로 천재들의 시대 16세기 이야기를 많이 즐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그 김상규입니다. 정규재 주필님께서 저를 굉장히 과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제가 그이 시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점을 해소할 어떤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시작했고, 그 역사 공부에서 얻은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공부할 내용은
유럽 사회에 대한 겁니다. 특히 16세기인데 왜 16세기냐 하면 이 시대를 기점으로 동서양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 이때를 기점으로 이 사람들이 과학 기술 지식이라든지 어떤 물리적 세계적인 인문 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고 그 점점 그 서양이 세계를 주도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미리 이제 제가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니체가 말한 초인들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발전을 시켰고 이 그런 기초를 하여서 그 서양이 앞서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선 16세기를 이제 누구부터 봐야 되느냐 뭐 감감하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은 우리는 처음에 얼굴마담으로 그 군주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를 오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물려받은 땅이 유럽의 한 3분의 2 정도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땅이 그 물려받았냐 하면 그 합스부르크 가문과 그 스페인 왕가의 결혼 동맹에서 그런 땅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결혼 동맹이 맺어지게 된 원인은 또 조금 앞 시대에 프랑스가 영국과의 100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럼으로써 왕권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 큰 나라가 일사불란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 한때는 1494년에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일거에 점령하기도 하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군주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스밀리언 1세고 그 사람이 스페인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그 프랑스를 견제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결과가 카를 오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카를 오셰는 그 물려받은 땅은 여기 이제 그 저머니가 되는 이제 이게 빨간 칠이 된 이 안이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인데 요걸 물려받았고 스페인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를 물려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녹색으로 짓게 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그 자기가 직접 가진 영지고 그 나머지 저머니 중에서 좀 그 연하게 된 이 부분은 그 영주들이 다스리는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런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또 이게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흩어져 있어가지고 통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많이 돌아다녀야 했고 그리고 많이 싸워야 했습니다. 싸우는 건 어떤 걸로 싸웠느냐 하면 이 사람이 두 가지 큰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익을 지키는 거고 하나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종교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싸웠는데 그 정적들을 알아보면 이 사람 이 시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을 우선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평생의 숙적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게 이제 프랑스의 프랑스와 일세와 오스만 제국의 술레만 대제 그리고 교황 그리고 독일 신교 제후들인데 그 가장 강력한 적은 프랑스의 프랑스와 일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선거부터 경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카를 오셰라는 이런 신생 제국이 나타나니까 여기를 갖다가 굉장히 불편하게 된 거예요. 요즘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걸 견제구를 던지듯이 그 당시에 프랑스와 일세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도 입으로 했는데 그 카를 오셰가 돈을 좀 많이 써서 그 자기가 참패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비아 그 북이탈리아를 두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파비아 전투였는데 여기서도 그 프랑스와 일세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카를 오셰가 이긴 거죠.
이제 이기게 된 거는 객관적인 전력은 그 당시에 카를로시가 훨씬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시에는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4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대포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미국과 같이 그 공격을 할 때 공중전을 해서 초토화시키고 나서 기갑부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 그 프랑스 군대들도 대포를 엄청나게 쏘아서 그 상대방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중장 기병이 그 전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제 전술면에서 허점을 찌릅니다. 이게 카를 5세가 그 황제군이 갑자기 새벽에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포를 쏠 겨를도 없고 막 바로 육탄전이 벌어지니까 그 자기들이 기병도 움직이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 화성총병과 창병의 역할에 해서 그 선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군대는 한 15,000명이 전사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황제군은 500명 정도 그 전사하는 그런 수준에서 전쟁을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프랑스와 일시에는 그 포로가 되기도 하는데 그 굉장히 굴욕적인 약속을 하면서 풀려나지만은 그 풀려나서는 또 그 언제 그랬냐는 등 강압에서 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다 하면서 다시 그 전쟁을 그 도발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곤약 동맹 이거는 그 클레멘스 7세와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어떤 카를 5세를 견제하는 전쟁을 했는데 그 카를 5세가 독일의 그 유명한 용병인 란츠크네이트를 동원해서 그 로마를 그 공격하는 그리고 그 대약탈하는 그런 그 이제 그 조치로서 그 교황을 굴복시키는 또 프랑스와 일시를 물리치는 그런 이제 그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프랑스와 일시는 그래도 이제 수긍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힘이 자꾸 밀리니까 그 당시에 떠오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우길승천하던 오스만 제국과 힘을 합칩니다. 굉장히 이교도인데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종교 이런 걸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술레마인 1세와 힘을 합쳐서 그 이제 카를 5세를 공격하는데 그 프라베자 해전이라는 이제 요 알케리 그 프라베자 해전 이제 알케리 전투 이런 데서 이제 그 카를 5세가 이제 지게 됩니다. 근데 이 알케리가 아니고 알제리입니다. 알제리 지게 되고 또 동부 전선에서는 동생이 이제 이걸 막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실은 100% 이제 케오성 하기지는 못하고 항상 그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 백성만 고생하고 전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멘스 7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마 사코디 로마 대약탈로서 굴복을 시키고 근데 마지막에 독일의 신교 제후들은 그 싸워서 전투에서는 이기지만은 전쟁에서는 결국 이 사람들의 그 신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 패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당하게 됩니다. 그 어쨌든 그러면서도 카를 5세는 이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카리스마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런 능력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 큰 제국을 유지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신대륙도 개척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많은 동지가 있었다. 훌륭한 조력자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모 마르가레테인데 사실상 그 어머니입니다. 카를 5세를 키운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남편 보기에 참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페인 왕세자하고도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사별하고 다시 사보의 공국의 그 공작과 결혼했는데도 3년 만에 사별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불행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자기 운명을 알고 나중에 다시 결혼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이제
그 조카들 키우는 데만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칼을 오시를 키우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직접 산수도 가르치고 읽기도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아드리안 주교라든지 에라스무스 같은 훌륭한 가정교사를 데려와서 붙여주고 이런 노력도 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오세가 출마했을 때 사실 그 선거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그 이분입니다. 그래서 돈도 부국가로부터 100만 굴덴이나 빌리고 그걸 가지고 선제후들한테 뿌림으로써 그 선거에서 이기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무래도 요즘도 그렇지만은 그 선거할 때는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위력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프랑스와 있으나 한 30만 굴덴 정도 썼다고 그러는데 그 카를 오신 후 100만 굴덴에 썼습니다. 지금 이제 돈을 지금 1굴덴이 한 600원 하는데 그 당시 가치로 따지 보면 한 그 지금 좀 100억 정도는 되지 않나 그 100만 굴덴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쓰고 그 황제로 만든 분이고 또 하나는 그 플랑드르를 카를 오셔 대신 굉장히 통치를 잘 합니다. 그 이제 플랑드르가 합스부르크 가문이 가진 영지 중에서 제일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쟁을 할 때 그 항상 카를 오시는 전비가 부족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왜냐니까 합스부르크 가문이 크기는 컸지만 영지가 그 프랑스의 한 2분의 1밖에 안 됐대요. 세입이. 그래서 전비에 쪼달렸는데 그 전쟁 비용을 많이 염출해낸 데가 플랑드르 지방인데 그 지방을 통치하면서 그 전쟁 비용 조달을 적극적으로 도운 분이 이분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벨 황후인데 그 이제 결혼을 1526년에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카를 오세가 26살 때 한 4살 어린데 그때 첫눈에 반한 그런 아름다운 그 공주였습니다. 포르투갈 공주였고 그리고 항상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 저 시집 올 때 포르투갈에서 엄청난 지참금을 가져와서 카를 오세가 전쟁 때문에 빚을 많이 지고 있었어요. 그걸 일거에 탕감해주고 또 그 카를 오세가 바빠서 자리를 많이 비웠지 않습니까? 스페인도 거의 그 자리를 많이 비웠는데 그때 그 사실상 스페인을 통치를 대신 해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정치적 감각도 탁월해서 그 나중에 보면 그 피사로 이런 사람들이 그 식민지 개척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해서 그 스페인의 영광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를 오세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일찍 돌아가요. 그 1539년에 그 35살의 나이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애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 죽고 나서 카를 오세가 너무 슬퍼가지고 두 달 동안 정무를 중단하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분의 초상화를 자기가 여행을 가거나 전쟁터에 가거나 항상 소장을 했다 그러고 또 마지막에 유수트의 그 수도원을 갈 때도 그 초상화를 들고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페르디난트 동생입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 대공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카를 오세와 술레만 1세가 계속 싸우게 되는데 이 동쪽 국경을 이제 자기가 책임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카를 오세가 가지지 않은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차분하면서도 온화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협조를 분위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카를 오세한테도 항상 인자로서 그 순종하는 그런 면을 보였고 신뢰를 줬고 그리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오스만 투르크의 전쟁에서 굉장히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노력을 해서 그 제1차 빈 공방전 이런 데서도 오스만 투르크를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교 제후 이런 문제에서도 종교 문제에 대해서도 카를 오세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탄력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오스만 투르크와 싸우려면 신교 제후들의 도움 없이는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교조들이 만약에 저 오스만 투르크 협조를 하게 된다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문제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융통신체 대응을 했고 결국은 마지막에 1555년 그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도 만들어내므로써 독일 지역에 60년간 종교 평화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 이거 합스부르크 제국의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 이제 또 하나는 뭐 정치인들은 이렇게 싸웠지만은 또 이 시대가 이렇게 번성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서양이 발전한 기틀을 제공한 것이 그 여러 가지 뛰어난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선은 첫 번째가 물리적인 어떤 집행을 늘은 시대. 그러니까 대항해 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가는 시대 이런 이런 시대였는데 그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마젤란, 코르테스, 피사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카를로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카를로스의 승인을 받아서 그 자기 그 영역을 그 어떤 모험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이제 마젤란은 세계 일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거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자기가 가진 지도라든지 이런 그 예측이 틀렸던 거예요. 그 틀린 상황에서도 그 불굴의 여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물론 자기는 완성을 못 했지만은 그 지구 그 한번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 팀이 그런 그 불의 이제 업적을 남긴 분이고 두 번째 마야 제국인데 이 아스텍 제국입니다. 그 코르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떤 처음에는 이제 쿠바 총독 밑으로서 가서 일했다가 그 육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개척하고 싶어서 육지로 나아가서 아즈텍 제국을 발견하고 그걸 멸망시키고 자기의 왕국을 그리고 그 스페인의 식민지를 그 넓혀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피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코르테즈하고 먼 친척이긴 했는데 이 사람도 나이 50이 넘어서 잉카족을 발견하고 그걸 멸망시키고 또 그 스페인을 식민지로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력이 다 많지 않았어요. 그 피사로는 168명인가 그리고 코르테스는 600명 정도의 병력으로 이 이제 큰 제국을 무너뜨린 그런 동키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는 그 물리적 집행이 이렇게 넓어졌지만은 종교 개혁의 그걸 가져온 그런 정신을 진정한 신앙을 찾아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루터고 그 루터가 활동을 했고 루터가 그 당시에 면제부를 비판하면서 그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외침을 했던 그 루터와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바로 그 종교계의 지식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루터의 오직 성경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기치 구호를 가능하게 했던 그 지식을 제공한 사람이 그 에라스무스고 그리고 루터와 같이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추진한 오직 성경으로 난 종교를 추진한 처빙글리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칼뱅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그 종교 개혁의 신교의 완성이랄까 그런 느낌도 줍니다. 물론 그 루터는 루트파로 갔고 칼뱅은 칼뱅파로 가긴 했지만은 그 칼뱅이 그때 신교의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개신교를 반석위에 올리는 그런 역할을 마무리를 했다 그런 생각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반종교 개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 기존 이제 국교 입장에서는 교리를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게 없다. 사실 우리가 조금 일탈동을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사실 면제부도 450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해서 문제지 선행도 중요하다. 뭐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 어떤 선행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계획을 이제 그 가톨릭에서도 그 추진을 하고
하면서 또 성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종교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신앙을 더욱더 견실하게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서 동양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식민지 남미 그 중남미 이런 데도 그 이제 진부를 파견하면서 그 기존 종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또 어떤 신앙심을 강화하는 그런 그 큰 그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로욜라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와 예수회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초인들 중에서 그 우리가 그 물리적인 우리 세계를 확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그 인뎁스하게 그 해갈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마젤란입니다.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마젤란은 1480년도에 포르투갈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포르투갈이 먼저 그 동인도 항로를 개척합니다.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까지 가고 그런 항로를 개척하는데 그 상선단에 이 사람들이 그 지원해서 이제 떼어서 같이 이제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 말라카 해협 필리핀까지 갔다고 그 자기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의 한 반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동아시아에서 그 활동하고 나서 다시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그 모로코 전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부상을 입고 퇴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511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퇴역을 하고 나서 그 연금을 받다가 연금이 부족했던지 왕한테 연금을 올리다라는 하소연도 하고 또 자기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도로 가는 항로를 아프리카를 통해서 가는 항로를 우리가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지만은 서쪽으로 가는 항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쪽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는 항로도 가능하다. 그게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왕한테. 그런데 포르투갈 왕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독점 항로다. 우리 이상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네 황당무계한 네 생각에 우리가 그 금을 드릴 수 없다. 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을 이제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운 좋게도 카를 오셰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8년 3월에 카를 오셰의 성인을 받습니다. 그 스페인이 성인을 해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콜럼부스가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하긴 했는데 섬 몇 개를 발견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즈텍 제국이나 잉카 제국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황금을 가지거나 이런 것도 교육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수지가 안 맞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로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인도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선원들이 그런 데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우리가 지원을 해달라 하니까 굉장히 불감청인 정 고소원으로 이런 입장으로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19년에 이제 다섯 척의 배로 출발하는데 승인받은 거하고 1년 5개월이나 걸려요. 그 이유가 이게 그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긴 여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젤란은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음식이라든지 몇 년치 음식이라든지 또 그 혹시나 가게 됐을 때 원주민과 만났을 때 교육할 물건까지 넣어서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준비해서 그 1519년 8월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 6개월 이상 걸려서 그 남미 산 굴리아 항에 그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 정도 오면 사실은 그 태평양으로 가는 해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3월 31일 그 도착했는데 그 점점 이게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뭐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음 돌아가서 다시 준비해서 오자 이런 주장을 하게 돼서 그 그런 그 이제 반란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 선장을 그 반란한 선장을 죽이고 일부는 이제 추방을 하고 이런 이제 그 이제 조치를 한 후에 그 한 6개월이나 지나서 그 마젤란 해협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젤란 해협에 진입해도 처음 가는 길이라 모르니까 일일이 맘마다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이게 해협인지 만인지를 확인해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려서 그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마젤란은 이제 그 11월 그 8일 날은 같이 가던 그 산 온토니오호라는 이런 이제 배가 물부른 이게 보급품을 실은 큰 배였어요. 이게 이제 그 무단 이탈하고 그 11월 28일 날 태평양에 도착했는데 이 이후로 거의 100일이 걸려서 그 괌을 도착합니다. 그 태평양이 이렇게 클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 올 때도 해협이 좀 위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태평양에 들어섰는데 엄청나게 평화로운 그런 그 대양이긴 했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콜럼부스가 33일이 걸렸습니다. 서인도 제도까지 가는데. 그런데 여기는 10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급품이 떨어졌으니까 거의 기아선상에 헤매면서 이제 괌에 도착해 좀 보고를 받고 거기서 또 30일을 들어가서 이제 필리핀 세부섬에 도착을 하는데 필리핀 세부섬에 도착해서는 모든 게 좋았어요. 원주민들하고 뭐 그 토착민들하고 교육도 잘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을 쉽게 기독교로 교화를 시킵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린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섬에도 기독교를 전파하겠다. 그리고 그 막탄섬에까지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탄섬에 갔는데 그쪽에는 그 원주민들이 반발이 커서 결국 그 싸움 끝에 마젤란이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하들이 이제 이끌고 와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일사불란한 그런 이제 그 여행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무려 1년 5개월이나 거쳐서 그 마젤란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이제 그 부하들도 힘들었던 게 그 이 가는 항로를 그 포르투갈이 그 주둔하고 있는 그 항구에 가서는 보급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피해서 가다 보니까 그 제대로 보급을 못 받고 그 여기서도 계속 굶어가면서 그 또 굶어 죽고 이런 상황에서 그 18명만 이제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죽고 265명이 출발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18명은 돌아오고 마젤란 자신도 못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자기 꿈이 이제 자기가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참 불의 업적을 남겼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뭐 속세적으로는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불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을 남겼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조인에서 출발했지만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마젤란 해협이라든지 세계 일주하면 마젤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업적을 남겼는데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중요했는데 조금 그 지식이 그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고 중간에 그 이미 바로 눈앞에 자기의 이제 그 스페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그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런 분이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걸 펼치려 했던 그 시대의 동키호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가 이제 코르테즈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그 1485년에 스페인의 가난한 귀족 가문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묘한 것이 이제 이게 스페인이 레콩키스타를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는 그 무어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몰아내는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그 인센티브도 많았겠죠. 전쟁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뭐그 노력을 하면 성공도 하고 뭐 가문이 빛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놨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그 에너지가 갈 데가 없는데 그 에너지를 식민지에 가서 펼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은 쿠바 총독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 아마 우리가 서면만 있지 말고 대륙을 진출해 보자 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쿠바 총독이 성인도 해요. 성인도 하는데 그 나중에는 이 공적을 전부 다 코르테스가 독차지할 것 같으니까 처음에 질투하면서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너는 그 전쟁하지 말고 교역만 하고 오느라 하면서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코르테스는 자기 돈을 들여서 사람을 모으고 600명의 그 병사를 데리고 그 대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여행한 게그 여기서 쿠바의 베라크루스로 가가지고 이제 육지로 들어가는데 베라크루스에서 자기가 타고 온 배를 전부 다 침몰을 시킵니다. 나는 배수진을 친 거죠. 더 이상 나는 돌아올 생각 없다. 내가 이게 그 황금의 제국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고 나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출발하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총독이 사람을 보내서 잡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그걸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도 자기 편을 만들어서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즈텍 제국은 그 생각보다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 수도 인구만 해도 20만이었는데 그 정도면 옛날 런던의 한 5배 정도 그래 되는 그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주 이 코르테스가 굉장히 뛰어난 점이 뭐냐면 이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6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그런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정보 수집을 많이 했는데 우선 그 표류해온 신부님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마야어도 좀할줄 알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서 또그 여인들 한 20명을 갖다 포로로 잡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데 아즈텍 제국 약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 별로 그 폭정 때문에 인기가 없어. 그런데 그 폭정의 원인이 뭐냐면 인신공약이었습니다. 그 사람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인육을 먹는 그런 그 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그래서 그 아무래도 뭐그 주변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은 부족 사람들은 자기들 잡아먹는데 좋아할 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 600명의 병력을 가지고 그 아즈텍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나름대로 통치도 잘했는데 자기들 도와준 부족에 대해서 신의를 끝까지 지킵니다. 뭐 틀라스, 칼라, 토토나기 이런 부족에 대해서도 계속 동맹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그든 인신공양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아즈텍 사람들이 그 사람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돼지를 갖다 가져옵니다. 돼지를 키우게 해서 돼지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하는 상당히 정치적 감각이 탁월했어요. 그리고 그 식인풍습을 없애고 그리고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현지 관습을 존중하는 그런 통치 방식 썼는데 무난하게 그 통치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너무 이제 그 코르테스가 잘 나가니까 그 스페인 본국에서 경쟁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 가서 총독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 빨리 부려들여야 된다. 저 문제가 많다. 제가 왕도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소환을 한번 합니다. 소환을 해서 이제 스페인 본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상당히 그 입심도 좋고 해서 그 배짱도 있고 해서 그 카를로스를 설득을 잘합니다. 폐하, 저는 그 폐하의 조상들이 물려주신 뭐
땅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폐하께 바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또 그 아즈텍에서 가져온 멕시코에서 가져온 황금도 주고 이래서 그 카를 오셰를 설득을 하고 다시 총독을 더 하게 됩니다. 10년 정도 더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재임 기간을 늘리는 그런 아주 그 지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20년을 지나니까 또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가만히 놔두면 이거 세습하겠다. 진짜 왕국 만듭니다. 소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때는 소환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도 능력이 나름도 인정을 받아서 그 알제리 공략할 때 사령관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 카르 오셰가 술레만 1세와 싸우면서 하는데 그때는 알제리 공략이 실패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책임을 묻고 뭐 그 지고 그 공직에서 물러나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기 뜻을 꿈을 이룬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피사론데 프란시스코 피사론데 이 사람은 그 1478년에 태어났는데 코르테스와는 6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글자를 몰랐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식민지에서 이 그 스페인에 살면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니까 답답한 삶을 싫어서 식민지로 가게 됩니다. 주로 이 사람은 그 파나마 쪽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발보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발보아 원정대가 사실 태평양을 최초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발보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남미 쪽을 내려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보아가 총독하고 사이가 나빠서 결국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이제 운 좋게도 총독 편에 서서 총독의 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총독의 이제 그 신임하에 그 자기도 이제 그 남미 개척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그 제국을 황금의 제국을 찾아서 그 이제 그 탐험을 가게 되는데. 한 두 번 실패를 해요. 그 24년에도 실패하고 26년에도 실패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총독은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사람도 죽고 이러니까 자기 책임져야 할 문제도 있고 뭐 실적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그걸 이 사람이 탐험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제 이제 자기를 따를까 말까를 결정할 때 선을 끊어놓고 나와 함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그 탐험을 계속할 사람은 내 쪽으로 온나. 그렇게 해서 그 13명이 옵니다. 13명을 바탕으로 이 사람은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제 또 하나의 원동력은 코르테즈의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코르테즈가 아즈텍 제국을 발견하고 이제 크게 이제 그냥 로망이 된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누구나 코르테즈처럼 하고 싶었고 딱 자기는 또 먼 친척이니까 아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탐험을 하면서 확실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총독한테 지원을 요청하지만 총독은 나는 못 하겠다. 난 백력도 많지 않고 네가 하려면 스페인 본국에 가서 지원을 요청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포기를 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본국을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운 좋게 코르테즈가 그 당시에 돌아와가지고 총독을 연장을 하려고 카르 오셰를 꼬시고 있을 당시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아즈텍이라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땅을 확보했고 많은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큰 업적을 우리가 저는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식민지 개척이가 굉장히 수지 맞는 장사라고 아마 카를 오셰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남쪽에서도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저쪽에 보면 귀엽게 보이겠습니까? 예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실질적인 이 사람이 지원이라는 걸 해준 사람은 이사벨라 황후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벨라 황후가 군대를, 250명이라는 군대를 모을 근안도 주고,
또 자기도 주고 그래서 식민지 개척할 그 권한도 주고 그렇게 해서 예 식민지 개척을 가는데 병력은 많지 않았어요. 한 168명 가지고 사실은 그 잉카 제국을 찾아갑니다. 가는데 운이 좀 좋아요. 마침 그 당시 잉카 제국 황제 아타우알파가 그 내부 반란을 평정하러 북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평정을 하고 그 오는데 그때 이제 이 마주치게 된 거죠. 마주치게 됐는데 그 황제 아련을 요청하니까 이 그 아타우알파가 좀 뭔가 너무 이 사람을 깔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제 피사로는 이제 대포라든지 숨겨두면서 그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만나면서 바로 성경을 주면서 이 안에 하느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당신이 카를 오셰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밑에 오면 여생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하고 같은 그 밑으로 오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 기분 나쁘죠. 남 밑으로 자기 황제인데 남 밑으로 들어가는 게 막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분이 나쁜데다가 성경을 갖다가 귀를 대봅니다. 하느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소리가 들리는가 싶어서 귀를 대보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던졌는데 그 이제 그걸 맹분으로 그 피사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경을 던진 거는 신성 모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황제를 이제 공격해서 급작스러운 공격이 갑작스러운 공격이니까 황제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체포를 했는데 그래서 황제를 그 좀 압박을 해가지고 황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방 하나 가득하게 황금을 채우고 그리고 은을 방 두 개에 채우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황제를 풀어주지 않아요. 풀어주지 않다가 그 이제 피사로가 없는 사이에 그 다른 사람들이 황제를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황제가 피사로가 없으면 불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람들을 내 보내고 또 여러 사람 불러가지고 공격할 낌새를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스페인 군대에서 그 아타월파를 죽여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다음 황제가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스페인군을 그 경계하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쿠스코 포위전이라는 리마 포위전인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피사로가 아타우알파의 여동생과 결혼한 게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처가에서 이제 아타우알파 집안이죠. 거기서 2만 명의 군대를 도와줘서 그래서 그 리마 포위전 이런 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게 됐는데 그 문제는 내부에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같이 이제 그 담음도 하고 원정을 했지만은 그 알마그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보급을 주로 담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농공 행상에서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별로 받은 게 적다 보니까 불만을 퍼뜨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알마고르를 이제 처형을 했는데 알마고르의 아들이라든지 그 이제 부하들이 그 피사로를 나중에 암살하게 돼서 그 이제 좀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피사로는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나이로 보면 살 만큼 다 산 사람이고 이 담음을 시작할 때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그 시작한 거는 5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이런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 큰 일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보면 이 그 우리가 옛날 식민지 개척한 사람이 이제 원주민들한테 잔악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이제 그 리마에 가면 아직도 이 사람이 그 동상이 서 있어요. 그걸 보면 나름대로 이제 페루에 개척한 업적은 있었다. 물론 그 와중에서 많은 잔악한 행위니까 그 당시에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스페인 입장에서 보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을 품기 위해서 그 과감하게 돌진한
돈키호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